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핫 이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진단 키트주가 오늘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젠 등과 같은 진단 키트, 그리고 대한항공이 최근에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가 있으면서 항공주가 상당히 강하게 갔습니다만 오늘 또 큰 폭의 흔들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단 키트주와 항공주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상황을 보자면요, 코스피는 0.15%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0.93% 하락입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3535억으로 거래소에서는 매수가 들어온 반면에 기관이 오늘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 5147억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은요 기관 외국인 동이 한 1400억 매도 나왔고요, 선물은 외국인이 오늘도 3839계약 매수해 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코스피는 비교적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아직까지 좀처럼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되지 못하니 횡보하고 있는, 2주째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수세가 동반이 좀 돼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한번 잘 챙겨봐야 될 테고요. 코스닥은 오늘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5일선 이탈하는 음봉,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4천억, 5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온다든지 선물이 5천개약 매도가 나온다든지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호중이 반가. 자, 그렇다면 일단 먼저 시젠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시젠 상당히 양호하게 진단 키트 세계적으로 수출도 많은 그런 회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밀렸거든요. 30만원 인근이 단기 고점 부위거든요. 그래서 닥터케이는 여기서 많이 매매를 했고요, 차익 실현도 많이 했었던 상황이고 4차례 이상 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시 올라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말씀을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접근하기가. 비단 시젠뿐만 아니라 NHN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지금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시젠은 관망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의견 잘 받아들였다면 30% 낙폭을 두드려 맞지는 않겠죠. 자, 그렇게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백신 이야기도 임상에 지금 3상 막바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고 먼저 여기가 한번 흔들렸다 이겁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지킬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관망하자 했던 것이 일단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20일 권역인 여기 20만원 초반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 상당히 낙폭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추세가 완전 무너지는 26만원권 정도에서 매도를 했었어야 된다, 비중 축소를 했었어야 하고 다시 올라타는 모습을 120일에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하고 왔다갔다 좀 조정 보이고 난 이후에 재상승하는 모습을 봐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10%의 강한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젠텍은 시젠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닥터케이가 보고 있는 진단키트, 수젠텍, 랩지노믹스, EDGC와 같은 종목 벌써 추세가 무너지고 그냥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랩지노믹스 마찬가지고 EDGC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다 무너졌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판단에
창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섹터가 같이 골고루 잘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어느 섹터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선 섹터가 그렇습니다. 골고루 강하게 랠리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아, 조선주 섹터가 살아있고 양호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시젠이 여기 올라탄 상황에서 물론 옥석가리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벌써 다른 진단키트가 안 좋은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매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항공주 이제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그래서 결론은 진단키트가 예전의 진단키트가 아니니까 섣부르게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지 마시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참 마음이 아프겠지만 반등시 매도 내지는 추세 밑으로 한 번 더 깨진다면, 이평선 지지하고 있는 이평선들 더 깨고 내려온다면 추가 하락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공주 한다 그랬죠. 항공주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항공의 산업은행이 8천억입니까? 지원하면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은봉이 크게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잘 가지고 오던 분이라 하더라도 어저께부터 벌써 윗골이 달기 시작하면 일부 차익 실현 했었어야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진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차익 실현을 해 나갔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 추가로 어저께 양봉을 말아내리는 음봉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아직도 그냥 홀딩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일 24,000원권을 깨고 내려가는 시도가 나온다면요, 적절히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일 권역까지 밀렸는데 재반등의 기미가 보이면, 22,000원권에서 양봉 시연하는 모습 보이면 그때 팔았던 물량 다시 사놓고 20일 깨지면 그것이 실패고요. 적당히 또 상승한다면 추가로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으나 20일에 지지 받아도 다시 사놓는 것에 대한 의견은 한 30% 정도로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게 밀리는 모습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조정받고 20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매수에 대한 의견은 30%로 실행하는 것을 30%로 확률을, 그러니까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강하게 말하고 싶진 않다 이거죠. 그 이유는 큰 음봉으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자, 한진칼도 마찬가지입니다. 3거래 일동안, 지금 4거래 일동안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대한항공 한진칼도 자, 아래 윗골이 달면서 크게 급등나겠다가 그대로 8% 무너지니까 가지고 계신 분 오늘 반드시 차익 실현 내지는 정리가 좀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더 하락하기가 훨씬 쉬운 모양이니까요. 여기 7만원권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7만원 이탈한다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당사 자이니까요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그죠? 3천원 하던게 더블 가버렸죠. 그죠? 자, 그러나 윗골이 크게 달고 이것도 밀렸으니까 내일 아마 추가 조정 나오지 싶어요. 섣부르게 고점 부위에서 따라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LCC 회사들도 대한항공 계열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계열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어느 정도 합병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형 전 세계 7번째 큰 대형 항공사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당히 등락폭이 크니까 투자에 유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상당히 급등을 한 상황, 급등하고 지금 조정을 오늘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덜렁 어저께 상당히 고가 부위에서 따라가면 되지 않겠죠. 그죠? 탁트케이는 5만 5천원권에서 매수 의견 드렸고, 자,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여기 6만원권이 최근에는 마지막 매수 권역이었다. 그 이후에는 따라가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자, 오늘 0.9% 조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관이 매도 넣을 거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매도하는 거 보니까, 매도 폭이 큰거 보니까 삼성전자 매도하는 것 같았어요.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8만원대 매수 의견도 드렸고, 한번 챙겨 먹고, 여기서 다시 재반등 구간 재매수 들어가서 상당히 양호하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닥터케이는 전량 매도한 상황이고요.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따라잡는 것은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황이니까 좀 조정 이후에 그렇게 접근을 좀 해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을 오늘 다시 편입했는데요. 사자마자 다시 상승하는 퍼펙트. 여러분들께 인정 한번 시켜드리자면요. 우리 팀원이 탁트K가 적당히 제시한 시그널 보고 지금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해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을 3일째 계속 연달아 단타를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수익 공개 들어가면요. 셀트리온 제약, 신세계, 대우조선해양. 자, 대우조선해양도 4% 수익, 셀트리온 제약 3.7% 수익, 300만원. 자, 신세계도 3%, 5% 수익이고요. 그 전날에도 또 수익이 있다 이거죠. SK하이닉스 7%대 수익. 자, 신용도 잘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제약. 그죠? 그 앞에 또 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그 앞에 8%짜리 또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9%입니까? 8.9% 셀트리온 제약. 3일 연속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냥 쭉 들고 가다 가는 것보다는, 그죠? 분봉 매매를 할줄 안다면, 고점 부위에서 밀릴 때 적당히 청산하고, 다시 여기서 매수. 다시 고점 부위에서 밀리면 단타.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지금, 가만 들고 온 사람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자, 그것은 지지와 저항을 잘 파악을 할줄 알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까지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미국 선물 지금 장중에 다우 선물은 좀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만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약간 약세고요. 나스닥은 그에 비해서 플러스권 아직도 유지 중인 0.24% 상승입니다. 자, 현재 강하게 미국 시장 반등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큰 폭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양호하다 할수 있겠죠. 자, 오늘 큰 폭으로 밀리는 진단 키트 그리고 항공주, 최근에 강세 보이는 조선주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제약까지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땡큐. 혼자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아까 보셨던 수익 현황이라든지 카페 유료 회원 가입 궁금하시면 따라가서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내일 아침 8시 50분 생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